기타도 크면 클수록 소리가 좋다는 아니지만, 네. 예. 이게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그 아이템이 있죠? 아동복. 아동복은 왜더 비싼지 이해가 안 가는. 작은데 비싸. 예. 기본적으로 옷 중에도 있어요. 조끼. 예. 팔다 잘려 있고. 단추만 되게 달려 왜 비싼 거야? 왜 비싼 아니. Gear Times. 네, 이번엔 풀 사이즈입니다. 네, 같은 가격이면 왠지 더큰 거를 사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은총 씨랑 종종 이제 끝나고 냉면 먹으러 가거든요. 냉면 먹으러 가면 늘 항상 양만이를 먹죠. 네. 같은 값이면은 좀 많은 거. 많은 거. 그 여기서 양만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이제 을밀대라는 네, 그렇죠. 좋아하는데 거기 그 보통 냉면집에 그 곱빼기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추가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을밀대는 특이하게 추가 비용 없이 양만이를 해주는 거의 유일한 냉면집인데. 그래서 저희는 뭐 생각을 하는 거죠. 같은 값이면 많이 주는 게 좋지 않냐? 맞습니다. 예. 네, 기타도 지금 지난 시간이랑 가격이 똑같은데 사이즈가 확실히 커요. 이거 사야지. 이러면 이거 사는 거 아니냐? 나무가 한 1.5배는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상당히 크기가 차이가 나는 게 네, 얘가 이제 두께는 똑같아요. 두께는 똑같은데 전장이 이제 108cm, 101에서 108로 가면서 여기가 이제 늘어난 거죠. 네, 나무 양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거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생선도 크면 클수록 맛있다고. 그죠? 생선은 무조건 커야 맛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뭔가 약간 기타도 크면 클수록 소리가 좋다는 아니지만, 예. 네. 이게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그 아이템이 있죠. 아동복. 아동복. 왜 더 비싼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작은데 비싸. 예. 그 남자 옷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 옷 중에도 있어요. 조끼. 예. 조끼 팔 다 잘려 있고. 단추만 되게 달려. 왜 비싼 거야? 왜 비싸? 아니 그렇다고 뭐 조끼 패딩까지는 이해하겠어요. 예. 근데 그 말고 그냥 베스트로 나온 당구 칠 때 입는 거. 뭐 근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어. 당구 칠 때. 뭐 저기 뭐야 맨투맨 이런 거 약간 브랜드다 해가지고서는 뭐 하면은 뭐. 비싸게는 뭐 20만 원 뭐 더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런데 베스트가 14만 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소매도 뭐. 없고 그렇습니다. 몇몇 개의 그런 특수 아이템들을 제외하고는 큰 게 좋지 않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맞습니다. 오늘은 이 크기에 대한 기대를 한번 네. 당 붙일 때 있는 조끼를 조끼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펙은 지난 시간과 완전히 동일해요. 크기 빼고는 크기 빼고 동일해. 가격도 똑같습니다. 125만 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108cm 무게는 3.41kg. 무게는 100g 정도 차이가 나네요. 두께는 44에 52 동일하고요. 12프레트 뜰레는 76mm입니다. 네. 그리고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탑으로 네. 구성이 되어 있고 바디는 세미알로의 센터 블럭 있는 라미네이티드 네. 플레임 메이플 글로스 피니시입니다. 넥은 메이플 C쉐입 글로스 피니시고요. 헤드머신은 그로버 109 슈퍼 로토매틱. 너트는 그라프텍 누본 엑셀러트 43mm고요. 지판 포페로 지판 공유율 반지름 355mm. 네, 스케일 길이는 24.75인치 629mm. 아, 요게 다르네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635mm였죠. 근데 요게 큰데 오히려 스케일이 조금 짧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른 거는 전장과 스케일 요렇게 두 개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프렛까지 있고요. 수프로 볼트 버커 A5 니켈 커버 두 개가 올라가 있습니다. 투 볼륨 투 톤 3웨이 픽업 셀렉터에 니켈 튜노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들어가 있고요. 이 색상이 블랙 플레이크 색상이라고 합니다. 후레이크죠. 까만 후레이크. 후레이크. 네. 좋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이게 확실히 크니까. 예, 공간감이 있네. 확실히 네. 다르죠. 피지컬. 그 세미알로 치면 그 깁슨도 보면은 그 339, 336 애들 치면은 작은 애들. 좀 더 약간 안에 소리가 이렇게 집중돼 있는 느낌이 나죠. 근데 이제 그 풀사이즈 딱 치면 355라든가 335 치면 이렇게 뭐야 헤드룸이 넓어서 이 잔향이 좀 멀리 예. 이렇게 부스러기가 더 이렇게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얘도 좀 그런 느낌 있어요. 좋습니다. 저는 이게 앰프로 다이렉트로 들으니까 아까보다 한 1.5배 가량 그 풍성해요. 네. 맞아요. 그 느낌이 피지컬 네. 차이가 납니다. 네네. 확실히.
작은 걸 썼을 때는 약간 솔리드적인 매력도 네, 좀 섞여 있고 한데 얘는 확실히 그냥 넓어요. 예. 넓고 훨씬 더 재료가 많은 느낌이 나요. 예, 마샬이고요. 바로 펜으로 가볼게요. 예쁜 것도 예쁜 거죠. 막 담배 피고 싶고 그래요. 그 딱 안정적으로 그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자꾸 뉴욕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진짜 그 막 낙엽 그 공원에 진 데서 담배한테 탁 물고 그냥 뭐 이러고 치고 있을 것 같아. 누가 아주 맞아. 사운드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디소션 네. 백킹 들어볼게요. 이게 락에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락킹해요. 네, 피지컬이 또 쭉 나오니까. 희한한 기타. 이게 세미얼로 기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전 장르가 거의 다 커버되는. 들으니까 이 피지컬에서 오는 개인 부스터 효과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뉴욕 오후, 가을 오후에 뭔가 앉아서 고즈넉한 그런 풍경을 바라보면서 담배 한 대 피우는 것 같은 그런 낭만이 떠오르는 감성인데 낭만은 낭만일 뿐 낙엽 쌓인 공원에서 담배 피우시면 안 됩니다. 근데 안 됩니다. 네, 큰일 나요. 불러요. 네. 사운드 잘 들어왔고요. 네. 네. 저는 근데 매번 시험 때마다 느끼는 건데 선생님이랑 같이 할 때 물론 선생님이 팬더 기타를 쳤을 때 또 매력이 있지만 저는 선생님이 이렇게 세미얼로 큰 거 치실 때 매력이 너무 좋거든요. 몇 번째 권유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디안젤리코에서 선생님한테 시그니처 하나 줘야 된다. 아. 디안젤리코 관계자 여러분 네. 선생님에게
이 큰 사이즈 요거 하나 어떻게 큰 사이즈 세미알로 세미알로 김세미 병호예요. 김세미 병호 잘 어울립니다. 네. 만들어 주시면 선생님이 블루스 앨범에 또, 네. 또 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와,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네. 그럼 멋진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뉴욕의 밤 이렇게 됐습니다. 뉴욕의 밤. 네, 네 저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병호 쌤의 가을. 병호 쌤의 가을. 아 좋습니다. 이거는 병호 쌤 기타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 있잖아요. 이게 우리 그 양 많은 그 느낌. 네. 이 사운드가 좀 풍성하고 따뜻한 느낌이 더 강조됐잖아요. 풍성하고 따뜻하면 얼음이 녹겠죠? 얼음 빼고 양 많이. 얼음 빼고. 양 많이. 아 이거 진짜 의미 때 많이 가진 분만 알죠. 그렇죠. 건행 양 많이. 네, 건행 양 많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6,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평점 75. 하나 올랐네요, 사운드가. 네, 사운드 하나 올랐습니다. 은총 씨는 사운드 26, 가성비 18, 편의성 16, 디자인 17, 평점 77. 은총 씨는 편의성이 하나 올랐고요.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8, 편의성 15, 디자인 17, 75. 전 똑같습니다. 네. 75.67 나왔어요. 네, 이렇게 디안젤리코의 프리미어 DC, DC 미니 이렇게 두 개. 아주 좋은 기타예요. 네, 진짜 좋아요. 요즘에 기타예요. 이런 가격대 이런 밸런스 있는 기타 정말 찾기 어려워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뭐 아주 좋은 기타긴 한데 뭐 가성비 엉망진창인 기타들 네. 준비해놨습니다. 깁슨 커스텀샵의 1959ES335 리슈와 1957 레스폴 커스텀 리슈. 박살난 기타. 최고의 기타, 가성비 최악의 기타. 네, 두 대 연속으로 네. 900만원 넘기는 기타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타임스.